너 그리들리 필드 파빌리온 가본 적 있어? 아니 한 번도 안 가봤어. 아 진짜? 거기는 밤에 가야지 되게 근사해.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보자고 한 거야. 우리 흔들리는 조각배 위에서 별빛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강물 소리를 들으면서 샴페인이나 한잔할까? 좋아. 좋아? 그래 가자. 파울러가 또 시작인가요? 아니면 진짜로 이번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? 배지는 더럽고 벨트엔 약이 묻었고 바지엔 주름이 있어! 바지에는 원래 주름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 식으로는 아니지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어젯밤에 매트리스에 집어넣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넣었나 봅니다. 경고했지. 모든 걸 다시 하라고 했잖아. 이게 다시 다 한 겁니다! 그럼 더 망쳐놨네. 그런 것 같습니다! 뭐야! 더 망쳐놓은 것 같다고요? 방금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이야! 22에 항소할 거야. 뭐?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? 내 권리야. 네가 우리 22에 항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! 그래도 내 권리야! 22를 제외한 나머진 나가줘. 바클레이, 너 이렇게 놔주겠다는 거야? 아니, 걱정하지 마.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. 이건 멍청한 짓이야. 달라질 건 없어. 자, 만약에 파울러의 몽둥이가 내 엉덩이에 한 번이라도 닿는다면 나는 당장 파시클한테 가서 지난 3년간 내가 누구랑 규칙에 어긋난 짓을 했는지 다 말할 거야.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. 어, 찾았다. 가이. 아, 밥도 못 먹었나 봐. 걔 지금 매점으로 가고 있어. 네가 나한테 한 제안들 생각해봤어.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길. 프리팩트. 할게. 토미! 맨지스가 제안한 조건들 말고는 한 가지가 더 있어. 나 기숙사 기도 절대 안 할 거야. 아, 그거 절대 안 해도 돼. 미리 말해두는데 내 결정은 네가 사연식을 망쳤던 그 유치한 행동들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. 이거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결정된 일이야. 알았어. 넌 너무 생각이 없어. 군단이랑 엮이질 말든지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든지 해야지. 넌 항상 적을 만들잖아. 난 상관없어. 너 외무부에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다며 좀 더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워. 하코트는 예배 시간에 계속 거품을 하고 있었어요. 꽤 멍청해 보이던데요? 그래? 아, 그러면 늦게 잤나 보지? 무슨 의미예요? 그런 게 있어, 워튼. 가서 좀 부탁할게. 빨리 가, 놓치겠다. 사랑하는 제임스, 우리가 항상 만나는 그리들리 필드 파빌리온에서 오늘 밤 11시에 만나. 너의 달콤한 입술이 그리워. 너의 가이가. 난 네가 결국 사고를 칠 줄 알았어. 넌 이제 끝이야, 가이베는. 멍청한 새끼. 우리 선에서 조용히 넘어가자. 일 크게 만들지 말고. 온 영국이 다 알게 만들 필요는 없지. 우리 게스코인이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. 우리 기숙사의 명예를 생각해. 우리 선에서 끝내는 것, 동의. 여섯 대, 동의. 내가 할 수 있게 해줘. 델로이, 진행. 이번엔 협박이 통하지 않았나 봐. 협박? 안 했어. 왜? 왜냐면. 왜냐하면? 왜냐면 제임스는 여기를 2년이나 더 다녀야 되니까.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파스클한테 가면 걔네들이 제임스도 신고할 테니까. 그래서? 그러면 안 되지. 저 프리팩트가 되겠다는 제안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.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. 네 원칙들은 더럽히지 않고 지켜도 돼. 너 때문에 나도 기숙사장에서 밀려날 뻔했어. 야, 앞으로 내 이름으로 날 부를 생각하지 마. 절대로. 네 마음 다 이해해. 하지만 내 프리팩트 중 한 명으로서 협조해 줄 거라고 믿을게.